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민요 사랑하시는 김태현님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예. 저희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좀 늦게 공부하셨지만은 경기 12작과 경기 자창을 다 뜨셨다고 그러는데. 네.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죠. 아니, 경기 12자창을 다 떼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럼 한 4년. 4년 정도에. 네.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셨던가요? 처음에는 도대체 감담했죠. 네. 그리고 어떻게 박을 맞추는 건지도 모르고. 네. 완전 무례하니까. 네. 네. 옛날에 경기민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좌창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랬어요. 민요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열심히 네. 따르다 보니까 그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경기 그 뭐 창부타령이다 노래가락이다 우리가 늘 귀에 있게 듣고 네. 애창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특히 좌창에 빠진 이유가 좀 있을까요? 어때요? 좌창이 왜 좋은지 뭔가. 네. 저는 오히려 창부타령이 어려워요. 그래요? 네. 창부타령이 어려워요. 예, 예, 예. 좌창 집에서 혼자 이렇게 이제 박 맞춰면서 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렇군요. 네. 혹시 예전에부터 내가 저 소리 한번 해봐야지 해봐야지 했던 세월이 오래됐는데 네. 그 좀 늦게 찾으신 거 아니었어요? 네, 김태현님은요? 네.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랜데 살다가 아우 옛날에 진짜 젊었을 때 못한 게 한이죠. 그러니까 그러시죠. 지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지금 우리 김태현님께서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이제 민요 이걸 배워야 되겠다 이러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네. 이거를 하면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다가 아이왕 하려면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해보자. 네. 그러고서는 이제 선생님 목소리를 우연히 소리를 듣게 됐는데 네. 너무 발음도 정확하시고 경기 소리에 네. 아주 네. 너무 매력적이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수소문 해가지고 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네. 너 아니야 아니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찾아뵀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아까부터 선생님 하시는데 저도 궁금해요. 어떤 선생님이세요? 최은호 선생님, 최은호 선생님이요. 그러셨군요. 네네네.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아, 최은호 선생님 찾아갔군요. 네. 아, 멋있죠. 너무 영광이죠. 예, 예,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센터 좀 가르치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주민센터 교육이 조금 부실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냥 뭐 나이 들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냥 다 각자 제 멋에 흥에 겨워서 그냥 다 다르잖아요. 막 박도 틀리고 아 휴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정식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했어요. 제가 선생님을 최은호 선생님을 알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좀 가르쳐 아는 그래, 사람 있냐 그래요, 있냐 그래요. 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찾아왔죠. 제가 네. 늦게라도 그렇게 마음에 들고 네. 또 정말 그 가슴에 사무치는 너무, 소리 너무 한번 영광. 내가 정말 직접 배워보고 싶다 해서 선생님을 찾고 네. 그 선생님 밑에서 지금 경기 좌창을 다 떼고 네. 이만하면 복 받으신 분 아닌가요? 아유 너무 행복하지요. 너무 행복하죠. 그러시군요. 네. 이 다음에 더 나이 먹어서도 집에서 네. 네, 혼자 좌창 같은 거 흥얼거릴 네. 수 있고 네. 또 제가 어디 뭐 공연을 국악공연을 가도 뭘 알아야지 더 흥이 몇십 배 더 나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모르면 그렇죠. 재미가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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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마 옆에서 뵙기에도 우리 김태현님은 그 저기 좀 소시적부터 참 고우시고 인기도 많이 받으셨겠는데 네. 그 예전에는 테레비를 통해서 이런 경기 소리 듣고 그랬을 때는 마음 설레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런데도 제가 좀 용기가 없고 또 뭐 이렇게 집안에는 없으니까 이제 뭐 감히 이렇게 이런 걸 배운다 하는 그런 저거를 못했어요. 못 가졌어요. 그게 아주 네. 참 아쉽죠. 그렇군요. 네, 텔레비전에 옛날 분들 뭐 저기 무교 선생님, 안비치 선생님, 이은주 선생님 이제 자주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꼭 이제 텔레비 프로 신문에서 이렇게 메모 해놨다가 챙겨보고 그랬으면서도 왜 이 계통으로다가 제가 못 들어왔나 한이 됩니다. 참 지금 미모로 봤을 때 아마 그 시절에 그 계통으로 한번 나가셨더라.
저도 즐거운 상상이 드네요. 네, 아이고, 하실만 하죠. 네. 아, 충분히 한번 노력해서 도전해보고. 아, 그런데 그때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배울지도 모르고 양성소가 있는 것도 저는 몰랐죠.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고는 뭐 젊어서 가정생활하면서 그냥 쓸데없이 그냥 놀러만 다니고 네, 네, 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주민센터에 이런 프로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다녔어요. 그러고 바로 왔죠. 그러셨군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좀 미심쩍다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제대로 찾으셨군요. 아주. 하자. 그러면은 김태현님 그 가정 주부로서 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살림살이하고 그 바쁜 와중에 예, 그래도 우리 경기창을 이제 늦게라도 찾으셨는데 그 전에는 취미생활로 뭘 좋아하셨어요? 그 전에 그래도 그 전에는 그냥 뭐 노래하는 것도 그냥 가요죠. 그런 아.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아, 뭐 예. 그렇죠. 그렇군요. 네, 쓸데없이 그냥 세월 보낸 거죠. 놀러 다니면서. 아,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녀오셨겠고. 해외도 뭐 몇 군데 다녔는데 많이는 못 다니고요. 네. 그래도 중요한 데는 많이 갔다 왔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예. 거기 가셨을 때 참 경기창이라든가 이런 배웠던 소리 한 구절만 했더라면 현장에서 인기 대단하셨을 텐데. 근데 불행하게도 내 주변이라든가 친구, 친한 친구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 말 매력을 몰라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이거를 배우러 다닌다 그랬더니, 너는 그걸 뭘, 그걸 멀리 그렇게까지 가느냐. 네. 그리고 좀 하루 좀 빠지면 어째서 그렇게 가느냐. 뭐 어딜 네. 가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무조건 학원 오는 날은 빼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많이 친구들이 이제 구박을 했죠. 그래도 아, 저는 뭐. 그러시군요. 네, 굳굳하게 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네. 이제 말하자면 관광 기회도 묻어두셨을 거고. 네. 친구랑 동창계도 묻어서 어디 가자 네. 갈 때 먹으러 가자 구경 가자 네. 많으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아 지금 그러면은 최원호 선생님한테 배우러 다니는 거리가 꽤 뭔가 멀죠, 보네요. 멀죠. 집이 어디시고요? 분당 정자동이요. 그리고 최원호 선생님이 학원은 어디쯤에 있어요? 여긴 대방동이에요. 대림 일동. 그렇군요. 멀죠. 아 그럼 분당에서 네. 이 영등포구 대림동까지.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아이고 참 정성이 보통 아니다고 부르죠. 네. 네. 한 번씩 가서 네. 그 최은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소리 도반들도 또 좋은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공부하신 분들하고 정도 좀 드셨을 거고 네. 얼굴도 봐야 되고 소리도 같이 한번 아주 정겹게 네. 한번 불러보고 그런 이제 또 취미가 아주 생기셨겠네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아프고 막 그냥 기운 빠지고 그냥 막 이렇게 뭐 그러다가도 목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일단 와가지고 하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저는. 할 때만큼은 그래요. 할 때만큼은 네. 네. 지금 그 끼라면 처녀 때 도전했더라면 분명히 한 무대 쓰셨을 것 같은데 자꾸 아쉬운 말씀 자꾸 하셔서 그러지 않아도 그게 아주 저는 큰 아주 단점인데 네. 지금 그 마음으로 김태현님 소리 잠깐 들려주시죠. 그 좋아하신다는 자창 중에서 몇 장단만이라도 들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아 저만 아니까 저 정도 얘기를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막 제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거든요. 예, 예.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그래 조금만 들려보세요. 어떤 소리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소춘향가 그래요. 예, 우리 김태현님의 소춘향가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춘향에 거동 바라 어인손으로 일관
예, 우리 김태현님의 좌창, 경기 좌창 소춘향과 왕년의 춘향이 소리 들었을 법한 분위기 때문에 이 소춘향과 고르신 거 아니에요? 소춘향가도 좋아하고 뭐 춘향가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예. 이제 소리 이렇게 친구하고 보니까 이 대림동에 와서 네. 최은호 선생님 문화생 그 소리 도반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재미도 좀 있겠네요. 친구도 많이 사귀셨겠네요. 여기서 뭐 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예. 네. 예. 서로 이게 민요는 다른 거와 일반 가요 이런 거와 달라서 서로 민요라는 거를 함께 공유를 하면은 얘기거리가 많아요. 아. 네. 그리고 서로 알아주니까. 네, 네. 알아주니까 좋죠. 네. 일반 그냥 친구들보다는. 네, 네. 네. 알아주니까. 선생님 소리는 뭐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수소문해서 알아서 네, 네, 찾아온 거고요. 네. 저는 뭐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지적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다음 시간이면 또 잊어버려요. 네. 그래도 많이 지금 조금 많이 좋아졌죠. 음률이 많이 그래요, 좋아졌죠. 그래요. 네. 4년 세월이라는 세월도 네. 만만치 않은 세월을 네, 지나오신 네, 거거든요. 네. 그게요. 그런데 자창 공부를 이만큼 하셔가지고 이제는 뭐 좀 즐거운 그런 일 없을까요? 이거 그냥 혼자 즐겁게 부르고 말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좌창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좀 뽐내보고 싶어도요. 울렁증 때문에 용기를 못 내요 저는요. 그게 참 단점이죠. 그래요. 네.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고 노래하시고 그런 거 보면 뭐 태연하신데 아마 마음속으로 지금 조금 좀 울렁증이 좀 있으신 모양이군요. 근데 같이 친구들끼리 뭐 좀 소리 패도 같이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봉사도 좀 다니시고 어디 대회도 한번 나가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자마자 선생님께서 항상 뭐 저기 경연대회 있을 네. 때마다 하라고 네. 그러시는데요. 네.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뭐 너무 떨고 그러니까 떨면은 잊어버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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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학원에서만 우물한 네. 개구리처럼 학원에서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같이 소리하고 같이 여러분이 부르고 그럴 때는 조금 덜 울렁거리다가 혼자 하는 게 없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아 근데 지금은 곧잘 말씀도 이렇게 잘 하시는데 지금도 울렁울렁 하시나요? 아유 저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이 소리하고 아주 다르죠. 그래요? 소리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예.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압박감이 있으니까 아, 더 긴장되고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네. 그냥 내가 이 정도 그냥 재밌게 한다 차라리 풀어놔 버리시지 이거를 맞아 틀려 이게 선생님한테 또 지적을 받아 말아 그걸 너무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 생각 드는 게? 네. 근데 만약에 그냥 너무 그렇게 소리를 하시고 그러다면은 압박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자기 즐거움이 좀 많이 줄어들걸요. 그냥. 아유, 그래도 즐겁죠. 국악인데요. 네.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소리인데. 네. 근데 울렁증까지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소리도 또 여러 바퀴를 좌창으로 돌고 이렇게 많이 부르셨는데 이제는 같이 좀 여러 앞에도 스스럼 없이 서 보고 그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씩 이제 용기를 가져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우리 김태현님 어떠세요? 이제 이 소리 이렇게 여러 해 또 돌고 돌아서 쌓고 또 부르셨는데 네. 저 조금 이제는 뭔가 좀 더 재밌는 일을 하셔야 되지 않았어요? 이제 어때요? 이제 뭐 의논들 해봐야죠. 이제 네, 의논해서 네. 이제. 마음이 일치가 되면은 예, 좋은 예. 일도 좀 하고 예. 네. 그 최은호 선생님 그 문화생들 그 발표회나 뭐 소리 자랑하는 그런 그 무대라든가 이런 무대 꾸준히 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 가끔씩 했어요. 아. 근데 많이는 안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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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 이제 김태현님이 독창곡으로 한번 도전할 그런 이제 그 남아 있겠네요, 그게요. 근데 이제 그는 좀 더 이제 배짱을 좀 키워야죠. 그럼요. 예. 아무튼 좀 늦게 찾으셨지만은 그래도 분당에서 네. 서울 영등포까지 출퇴근하시면서 경기 소리 배우고 계시네. 저는 보약입니다. 보약. 저한테는. 그러시군요. 네,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 복 받으셔서 소리 복 받으시고 경기 민요로 네. 즐겁게 지내시니까
예, 분당에서 영등포 대림동을 찾아서 네. 그렇게 줄기차게 소리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김태현님 독창무대 한번 설 때 저희들이 한번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춘야 선생유 긴 법.